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온택트 온라인 스튜디오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뭐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좀 눈이 여러분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이 강의 기술의 변화, 그러니까 이게 칠판이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칠판이 없었던 이런 시대에서 또 칠판이 있는 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교실 뭐 이렇게 변혁이 됐다고 보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학교의 기술은 이제 많이 변하고 드디어 이렇게 5G의 그 온택 시대가 됐는데, 이런 방송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30만 명 이상, 거의 50만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줌 단어를 알게 되고, 스카이프가 한때 있었지만 이 다자간 이렇게 여러 명이 오는 거죠. 이런 그 다자간 회의라는 것은 이제 5G가 되니까 더욱 그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음악을 조금 제가 줄이고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전 세계가 3G에서 4G까지 갔죠. 가고 나자마자 코로나로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나와도 가능한 세대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위험한 코로나 교육 플랫폼의 일부의 대처 방안을 가지고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걸 가진 다림에서는 이렇게 온택트 교실을 여러분 보는 것처럼 좀 다르게 색다르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칠판이 없던 시대로 거의 뭐 성경을 역사로 본다면 4200년 이상을 오고, 지금 1800년부터 이게 겨우 200년 전입니다. 5800년 또는 성경 역사 6000년을 보면은 그때부터 해서 20년 30년 전에 칠판이 출발했고, 실제 그 프로젝터를 잘 사용하는 건 2000년대 들어서죠. 20년 동안 프로젝터로 교실에 크게 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이 됐다가 2006년 아이튠스와 그 유튜브가 EDU를 넣으면서 교실은 이제 스마트 세상으로 갔다, 사이버 교실이 됐다, 뭐 MOOC 강의가 됐다, 이런 것이 되면서 지금 온라인 학점까지도 이어지는 게 됐는데, 불현듯 2020년 이 4G가 마무리되고 5G 이야기를 하는 단계에 들었으면서 우리는 이 온택트 수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 이제 선생님이 USB 카메라 마이크를 가지고 학생들을 보는 게 방송 아니겠습니까? 원격지에다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러한 텔레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학교마다 있는 방송실 얼마나 많습니까? 국내만 해도 한 13,000개 이상의 학교, K-12 학교들이 다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이러한 그 온택 강의, 언택트 강의를 하게 되는 그 비대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 방송실이 그렇게 많은데 사용되지 못해왔냐, 그것은 지금까지 방송 기술, 스튜디오, 스위처, 믹서들은 다 그것이 방송 운영자를 가정하에, 전문 방송인이 있다는 생각하에 사용이 되어져 왔지, 이렇게 1인 스튜디오 혼자서 하는 것은 어렵다. 저희 다림은 이런 기술들을 오래 하면서 마침 이 아이스튜디오를 한 7, 8년 전부터 이 셀프 스튜디오를 하는데 집중을 해서 지금처럼 정말 그 포인트 하나로만 움직이는 그런 수업이 이제 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 강의는 참 네, 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가 네. 그 희망적인 내용들이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너무 놀라운 교육 환경이죠. 정면으로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을 정면으로 보면서 저는 한때 이제 정대면 수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재중계한 것인데, 이러한 그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이렇게 이제 지금 교수님이 굉장히 능숙하게 그 선생님의 모습을 이 코너에다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셨는데, 이거 사실 상당한 수준이죠. LMS도 연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단한 그것을 하여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 강의들을 방송인들이 하는 것처럼 멋지게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단계 스튜디오를 멋있게 만들어서 여기 오는 학생들은 정말 멋있는 교실의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 거기에 여러 칠판이 있어서 그 칠판에다가 파워포인트도 보이고 또 원격지 학생도 보이고 저희
이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도 보이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선생님이 혼자서 할수 있는 방송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술은 이제 우선 그 방송국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고, 그 스튜디오에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장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 PD들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이 가상교실을 선생님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상 전자칠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이또 카메라맨들이 배치되듯이 장면을 바꾸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장면 이런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이런 장면으로 가서 이런 장면도 만들고, 장면이죠. 그런 카메라 위치에서 이게 뒤로 좀 빼면은 선생님이 커지게도 보이고 줄어들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이 가상 교실을 정의하게 되고, 그 가상 교실 안에 이 가상 칠판, 선생님이 항상 칠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있으면서 그 장면들을 그 변화시켜 수정하는 것은,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칠판 보면 모두 칠판 보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 학생들 보면 선생님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장치에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칠판을 얘기할 때는 칠판에 가서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손으로 할 수도 있죠. 칠판에 있는 거고, 또 이제 저그 원격지 학생 원격지로 가고 하는데, 이렇게 방송국을 만들고 칠판을 넣고 거기 학생들이 보이고 줌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고 또 인공지능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제가 이제 안 만져도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를 하면 얼굴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눈이, 여러분들이 제 눈동자를 볼 정도로 표정과 이런 것이 표현됐을 때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교실이 완성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특허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온택 강의 장치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MBC에서 옛날 박인재 아나운서가 최초로 HD 그 날씨를 방송한 게 저희 기술로, 이스라엘 것도 잘안될때 저희 걸로 해서 했던 기술을 지금은 이제 어느 방송 장비도 할수 없는, 정말 전혀 장비를 모르시는 분이 이거 살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카이스트 부총장님 방에다가 이제 간단한 아주 저렴한 제일 싼거뭐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꾸며서 방송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방송국을 스튜디오가 아니래도 교수님 방에다 만들어서, 다른 부총장님도 와서 이렇게 세 분이 계시던데 이제 한번 보셨는데, 어제 정말 한 15분도 안 가르쳐 드리고 2시간 수업인가를 하여튼 하셨다고 그러고, 오늘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주 편하게 잘했다, 또 그렇게 들은 학생들이 좋아했다 이런 말씀하는데, 어제 이 총장님께서, 이 부총장님께서 하신 거는 이제 버추얼 방식이 아니라 AR, 그 안에 크로마키 없이도 하는 것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그 대면 교실에서도 써봤습니다. 많은 대면 교실에 이걸 썼을 때 정말 몰입감이 있게 그 수업이 되는 걸 보고, 만약 지금 대면 교실에 이 방식을 수업하는 게 낫다면, 그 그대로의 장면을 녹화, 방송, LMS 또 원격지에 보내면 우리는 그야말로 텔레교실,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온택 시대가 되니까, 온택이라는 건뭐 줌, 웹엑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냥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학교 교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실을 보면서 할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이 느낌이 그 교실만이 아니라 전체 교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스트를 통해서 원격지로 갔을 때이 원격지에 있는 교실에서도 다른 원격지 학생들을 보면서 VR 교실의 개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또 동시에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나가니까 교실에 없는 뭐 질문을 채팅을 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여기에서 다 교실에 참여해서 다른 교실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서 보는 시대에 놀라운 교육 플랫폼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선생님과 칠판과 다른 학생을 보는 교실. 교실에 가면 다른 학생이 있고 선생님 있고 칠판이 있는데,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이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 온라인상에서 하이브리드라고 단어를 한 것은 난 컨택 교실과 난 컨택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의 같은 스마트 공간상의 교실이 되니까 온오프 교실을 하이브리드로 하는
한다. 이렇게. 또더 나아가서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원격지에서 보시는 분, 그때 못 보신 분은 내일 봐도 되는, 그렇게 이제 강의가 스마트 세상의 생명을 갖고 역사와 함께 할수 있는 것이 될수 있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 교실이라는 것은 거기에 선생님이 오시면 우리 뭐 옛날에 그 나디아 연대기 뭐 그런 영화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여기 오시면은 갑자기 학생이 보이고 스마트 세상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과 교실이 보이는 것이 돼서 이제 이렇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동구청이나 굉장히 많은 곳이 지금 이 장치가 설치되면서 좋은 반응,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수업으로 하는 것이 대면 수업에서의 단점을 보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더 나은 교육 방법을 뭐 시청각 교육 자제라고 하면 아주 멋진 교육 자제가 돼서 새로운 강의 장치로 손색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질적 향상이 일어난다. 오히려 더 같이 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승화된 교실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감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이 장치를 스튜디오에 와서 하는 개념에서 교실에 가서 하는 개념, 선생님 방에서 하는 개념 이렇게 설치를 현장에 놓고 이제는 그 데스크탑 PC 시대처럼 데스크탑 방송 시대가 될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에 교실에 방송실에 이런 데 설치할 수 있지만 이미 이 학교 방송실이 다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 장치만 하나 에딩하면 있는 카메라, 있는 모니터들이 갑자기 이 1인 스튜디오가 돼서 강의실이 돼서 학생들도 여기 와서 강의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페이스북 방송도 하고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까지 가는 그런 게 되고 교실들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모르긴 해도 13,000개 곱하기 10 하면 13만 개또그 이상 된다면 한 2, 30만 개 교실이 모두 거기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강의를 하기 위해서 때로는 20명, 때로는 50명, 때로는 100명의 학생들을 놓고 소중하게 강의하시는 내용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올라온다면 이것이야말로 빅데이터, 교육 콘텐츠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이제 그 스튜디오를 만들 때뭐 방음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이미 우리는 양방향 소리를 듣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이제 좀 아이솔레이션이 되는 마이크 스피커를 하면은 이렇게 야외에 놔도 별 문제 없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현지 특파원 오면 길에 가서 이렇게 핀 마이크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시설 안에도 또 조명이 그렇게 엄청나게 되지 않아도 예쁘게만 나오게 이렇게 처리하면 요즘 카메라가 시모스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뭐 밤에 찍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 넣었을 때 1시간이면 설치되게 이런 그 책상에다가 모니터까지 다 넣어서 정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방을 멋지게 이렇게 설치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온택 교실이 만들어져서 여기에는 실물 화상기도 추적 카메라도 뭐든지 전자칠판도 다 되는 여러분 늘 쓰시는 방법으로 되는 교실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새로운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그 여러 가지 강의를 하시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아름답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됐죠. 아까 그임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LMS나 거의 인터랙티브 기능이 든다거나 또 오디언스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서 가지만 이제 중요한 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이니까 뭐 학교 하면 첫 번째 강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강의를 실제 교실보다 낮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컨트리뷰션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 장치는 아주 복잡한 기능을 다 안에 넣었습니다. 올인원으로 집어넣어서 과거에 그 시스템 인테그레이터들이 했던 뭐 스위처도 넣고 레코더도 넣고 엔코더도 넣고 스트리밍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한 중계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이 다한 대로 넣어서 IP만 꽂으면 네트워크만 꽂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로밍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방송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교실도 저희는 이렇게 그 선생님이 앞에서도 하고 또 뒤에서 이미 이렇게 선생님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는 가장 뒤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보면서 하는 수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교탁으로 된건 앞에 모니터에다 달아서 선생님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나가는 거를. 이제 그런 아이 데스크까지 만들어서 전자교탁으로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교실에도 방송실로, 사무실에서도 방송실로, 여러분 노트북도 방송국이 되게 하는 노력을 해서 이렇게 노트북에 이제 모니터들을 두개 놓게 되면, 어제 그 어느 부총장님도 그렇게 카이스트에도 그렇게 해드렸는데, 노트북만 놓고 하면 이동해서 쉽게 또 방송할 수 있는 거니까 이동하는 방송국에 오디오 비디오가 아주 잘 되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아주 저가형도 있고, 또 M스튜디오하고 약간 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 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제 V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더 MBC 같이 하는데, 중요한 건이 모든 것이 마우스 포인터로 그냥 여러분들이 쓰듯이 하게 됩니다. 이 포인터뿐만 아니라 강의실에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반 그 포인터죠.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이거로만 전부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이 방식이야말로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한다. 이 텔레 프레젠테이션 단어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단어인데, 텔레 비디오 뭐 이런 것처럼 텔레 프레젠테이션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위키에도 정의가 안돼 있는, 어떻게 하면 텔레로 프레젠테이션을 와서 하는 로컬 프레젠테이션보다 낫게 할수 있는가에 대한 퍼즐을 저는 이 아이스토리에 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트북에서 크로마키가 없을 때는 이렇게 AR 방식 합성을 이쁘게 해가지고 마치 기존의 방이 스튜디오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을 또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의를 아무 곳에나 할수 있게 그렇게도 해서 교실에서 일반 교실에 하시더라도 이 방식으로 합성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제가 이제 챌린징 하는 것은 여기서 선생님 보면서 칠판 보면서 듣는 학생 이상으로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도 충분히 수업을 집중해서 볼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크로마키 없이 하는 건 E스튜디오. 그걸 이제 혼자서 믹싱하면서 쉽게 하는 게 M스튜디오. 프로페셔널 하는 건 I스튜디오. 방송국으로 하는 건 V스튜디오.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건데 제가 이 KTX입니다. 이게 KTX에서 요쪽은 제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을 가지고 여기 지금 그 그냥 버튼만 눌러가면서 장면을 바꿔가면서 프레젠테이션 파워포인트 바꿔가면서 이 3,000km 떨어져 있는 베이징에 실시간으로 300km 달리는 KTX에서 모바일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이제 영국에서 영국 다림 사무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하는 스마트 학회에다가 원격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원격으로 하는 거지 발표를. 여기 있는 분들이 보는데 이런 것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우리 그 스페인어 소리가 좀 큽니다만은 Saludos. 이것은 이제 행아웃으로 한 것인데 소리가 지금 너무 커서 제가 줄이면 되지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한두 개를 가지고 크게 커브드로 만들어서 정말 발표와 상대방들이 이렇게 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마음대로 발표자 모두 크게 하는 거뭐 이런 걸 해가면서 원격지하고 협의를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실은 웹엑스다, 줌이다, 뭐 미드업이다 많은 방식을 써서 VR 프레젠테이션과 원격지 학생이 같이 있는 VR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는 교실에 강의를 하러 가지 않아도 수업을 들으러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할수 있다. 물론 선생님 만나서 대면해서 이 허그하는 그런 수업 가치는 아니겠지만 강의를 듣는 데서 그나마 가까이 올수 없는 하버드의 강의나 MIT의 강의나 카이스트의 강의나 부산대학의 강의나 어디든지 우리가 이제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떠나서 갈수 있고, 그런 걸 제가 실제 이렇게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했을 때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이 소위 그 눈맞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얼굴이 크게도 되고 또 거기서 학생들이 볼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눈을 보면은 제 눈과 여러분의 눈맞춤이 일어났듯이 동시 눈맞춤이 되는, 우리 교육학을 하신 분들이 주장 많이 말씀하시는 눈맞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미래부에서 하는 VR 컨퍼런스 이렇게 VR로 보이는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강당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 입증했고 그때 오신 분들이 그 강의를 못 오신 분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이제 온라인 온택으로 하게 되면 더 멋있는 게 되겠죠. 교실이 만약 더 멋있는 강의 방식이 만들어진다면 그 강의는 녹화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텔레 교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교실을 하면 다른 교실 학생들이 여기 쭉 나오게 되고 선생님 강의가 나오고 이것을 지금 뭐 많은 툴들 다 이걸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단지 저희가 일렉트릭 아이보드라고 하는 것은 멀티 프로젝트를 연동해가지고 이 장면들을 다양하게 구성시킬 수 있게 해서 교실에 학생들이 앉아있으면은 다른 교실 학생과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선생님도 다른 학생들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수업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카이스트의 우 교수님이 이제 산업부 예산도 받고 해서 저희가 이거 멋지게 한번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강의는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엊그저께 그 우 교수님 동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런 강당을 교실에 안 준다 그래가지고 뭐 좀 그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파워포인트 다음 장을 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있는 얘가 누르기만 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 포인트에서 다음 장 넘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칠판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2, 3년 전에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 3년 전에 4년 전에 처음으로 이 아이스튜디오를 그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되지 않을 때였지만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대리점의 그 엔지니어였는데 그분 보고 아주 단순하게 이 강사가 학생들 보면은 요 버튼을 눌러서 이제 강의 얼굴이 크게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게 나오게 하죠. 제가 그 청중들을 보면 저를 크게 나오고 프로젝터를 보게 되면은 이쪽을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눌러가면서 했는데 이 양반은 전혀 방송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것만 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서 이분이 앞을 볼 때는 여기다 크게 나오게 이렇게 한 거죠. 여기 화면을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게 하고 또 이제 화면을 볼 때는 화면이 나오게 해서 이거를 했는데 이때 여기 한 2, 300명이 정말 뭐 아주 그냥 그 전체가 깜짝 놀라게 보는 현장이 그때만 한 2, 300명 봤다고 하면 끝나고서 여러분들이 하면 여기 디지털 에듀케이션을 치면 금방 유튜브에 보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비디오가 초창기 저희 작품 기술 가지고 만들어져서 몇천 명이 보게 됐는데 여기도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그럴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 우체청인가요? 거기 그 신세계 앞에 거기 그 위에서 하는 발표에 이렇게 이제 VR 협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뭐 저렴하게 해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그때는 방송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녹화만 해드렸는데 이것을 다 나누게 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봤던 화면 그대로 핸드폰에 보는 그런 시대에 이제 VR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했고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러닝 코리아에 이런 것들을 그 이제 했는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방식들에 의해서 원격 그 파리에 있는 그 우리 그 이 파리 러닝 센터의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코엑스의 VR 컨퍼런스 최초로 제가 시도를 했고요. 이제는 여기 참석자가 이렇게 보이는 그 하이브리드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모여서 같이 크게 보면서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이 만남이 되는 교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는 라스베가스인데 라스베가스 런텍, 데플런이라는 거를 이쪽에 또 보내고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있는 어느 그 컨퍼런스 주관자 협의를 하고 있고 올해 OBS 뭐 이런 데 이제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 같은 데도 이런 방식으로 좀 해보려는 거고요. 자,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It's 4:30 p.m. here. And you remember? 이것이 이제 스웨덴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그림을 보여가면서 이제 공동 수업을 했는데 여기 학생이고 여기 스웨덴 학생이 나오면서 이 파워포인트 질문을 하면은 이제 서로가 즉시 스웨덴 학생이 누가 얼마 좋았는가 금방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소프트를 연동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아까 서울대에서 하는 그 안에도 벌써 다 평가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오디언스 피드백이 다 적용돼서 자체 개발한 걸 쓰는 걸 봤는데 그런 것 툴과 연동하게 되면 강의가 훨씬 더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공군 또 육군 그 창업 경진대회를 갑자기 코로나 때 못하니까 전국의 그 발표자들이 원격으로 발표를 하고 여기에 있는 심사관들이 이렇게 하는 이제 그걸 저희가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표자가 발표를 하면 듣고서 또 여기서 대답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때 뭐 장군님들도 오시고 뭐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주변에 사실 앞에 다 앉아 계십니다. 큰 화면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나은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있기 바로 전 이러닝 코리아라고 하는 에듀텍 코리아로 2019년도에 장관님 모여서 발표하시고 여기 쪽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제 토의를 하시는 건데 마침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가서 방송 장비가 가져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급히 저희가 준비하지 않은 중계를 해드린다고 해서 했는데 좋으니까 이제 그냥 하셨죠. 그때 이제 유 장관님이 여기서 발표하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그 유 장관님의 멋진 모습이 여기에 크게 나와서 여기 오신 분이 아마 다 이것을 보고 때로는 더 크게도 나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도 나오고 파워포인트도 나와서 때로는 파워포인트 때로는 이 자료가 크게 나오는 걸 가지고 이 장면들을 만들어서 전국에 중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VR이 아니고 AR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 믹서들에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은 장비에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실 안에도 크로마키 없이 이렇게 수업을 스마트 학회에서 할 때 협조를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저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이 어디를 보고 계시나 일반 교실 선생님 봤다 칠판 봤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하나만 몰입이 되게 본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방식에 의해서 VR, AR 기술, 합성 일반 방송 스위처와 다른 방식으로 VR, AR 합성 기술에 의해서 이 에듀케이션 월드, 우리가 이제 가상 카메라 움직이는 게 저희 다림의 2004년도 특허 기술인데 카메라 하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쓰면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가상 전자 칠판을 쓰게 되면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툴이 된다. 우리가 만든 기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실에도, 노트북에도, 회의실에도, 있는 스튜디오도 또 이렇게 큰 컨퍼런스 강당도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하는 모든 행사는 원격지에서 참여도 보게도 되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교실, 오프라인 교실 이제는 하이브리드로 하나의 장비로 온라인 교실도 오프라인 교실도 원격지도 로컬도 이렇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부단히 개발해서 이제는 정말 SI,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와이어링 케이블이 없이 원 패키지로 회의실에도 교실에도 이렇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번에 9월 9일서부터 10일까지 하는 또 8월 달에 하는 AR, VR 그 온택트 장에는 아마 저희 장비가 많이 활용돼서 오지 못한 분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분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짧은 내용들 가지고 오늘 있었던 이 놀라운 학회에서의 발표 내용들을 보면서 이 학회가 오늘 한 것은 정말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런 이 방식은 그 교수님의 원격지에 발표해서 이제 학회에서 전체 학회 회원들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측에서 했는데 이런 방식의 그 강의를 했던 것들이 새로운 방식이 있었던 의미 있는 하루였다 생각합니다. 전 세계 최초로 우리는 이 아이스튜디오로 중계 발표하시는 분도 밖에 있고 듣는 사람도 밖에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이런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변한 세상 아마 전 세계 어디서도 우리가 지금 한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도 여기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회사로 앞으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화를 만들고 시간과 거리가 떨어져서 교실에 가야 하버드에 가야 서울대에 가야 듣던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간단한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